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에 농장에 오면서 갑자기 화가 난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는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우스가 있습니다. 저희 농장이 있죠. 여기가 작년 여름에 친 하우스, 농사 학교 하우스입니다. 이렇게 있고 저희 이제 작업장이 있어요. 농막이 있고 작업장이 있는데 보시면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누가 또 아이스박스를 여기다 이쁘게 갖다 놨습니다. 제가 두달 전에도 아이스박스 두 개가 있어가지고 열어보니까 묵은김치.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주거나 보냈는데 그냥 전표만 떼고 버렸어요. 그 묵은김치가 두 박스가 있었고 저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아, 참고로 그 묵은 김치는 또 테이프를 뜯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스박스 포장 테이프로 뜯지도 않았는데 얘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가볍습니다. 생각보다 뜯어져 있고. 다행히 뭐 김치 종류는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치킨. 이렇게 보니까 새우 있죠? 딱새우. 저기 독도에 나는 그 새우. 그런 새우를 쉽게 드신 것 같고, 이렇게 식용유 통. 또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가 낙서한 그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번만 씻어가지고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버리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모지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곳에 차들이 가끔씩 주차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일주일 전에 차량 한 대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담뱃가, 음료수. 여기서 콜을 받기 전에 대기를 하면서 또 한숨 자면서 쉬었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요. 아, 그러면은 이 쓰레기를 왜안 치우냐면은요, 제가 쓰레기를 안 치우고 놔두는 것은 분명히 쓰레기 버리고 가신 분은 한번 이곳을 지나갑니다. 분명히 지나가서 자기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갑니다. 양심을 가책을 느끼는 것보다 보고 가죠. 그리고 이곳에 쓰레기를 버릴 정도면은 이곳 지리를 자주 다니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바로 안 치웁니다. 본인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보라고,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보는, 놔두는데, 하지만 결론은 제가 치워야죠. 차 타고 다니시면서 시골에나 또 이렇게, 외진 곳에나 또 농사 짓는 그 시골, 농사 짓는 하우스, 또 텃밭 근처에다가 제발 쓰레기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